민선 7기 3년 차를 맞아 지방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또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얻은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민선 7기 취임 당시 공정, 공감, 공공의 가치를 내걸고 2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광명시 정책 만족도 조사가 나왔는데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60.7, 매우 잘하고 있다 8.1, 즉 68.8%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는 17.8% 정도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긍정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91.4%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소통 부분은 61.2%, 또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를 하는 시민들이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 광명시의 의뢰로 오피니언 라이브에서 조사했고요.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응답률 14.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광명 시민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시정을 안정되게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분 굉장히 좀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지어서 기분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더 어깨에 책임감이 커져서요.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뿌듯한 네. 반면 또 그만큼 잘하라 이런 네. 숙제를 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 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1.4%가 긍정평가를 내놓은 코로나 대응 부분입니다. 네. 광명시가 코로나19 표준 대응 도시 이렇게 네. 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시장님 네. 코로나는 그 누구도 예측했던 그런 재난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이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을 하셨는지 아울러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방법을 또 고안하고 계신지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생겼을 때가 그 구정 때 전이었었는데요. 구정 끝나자마자 우리 철산역에 나가서 시민들 이제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마스크 나눠드리고 또 방역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시민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방역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2,000명 정도가 계속 방역 활동에 자원봉사를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그 방역 대회를 결정을 해서 매주 금요일 때는 모든 각 동에서 모든 시민들이 방역 활동 함께 해 주셨거든요. 또 하나는 그 저는 처음에 코로나19가 진행될 때 이거는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시민들과 함께 방역활동을 꾸준히 하는데요. 다 모든 도시에도 열심히 하지만 광명 시민들이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생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할 때 광명시가 제일 먼저 함께 기본소득 결정하고 바로 기본소득금을 지원한다든지 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그 핀셋 지원들 꾸준히 해왔었고요. 소상공인들과 또 소비자들과 서로 연인할 수 있는 그런 민생안전자금 지원도 하고 택시노동자의 뭐 종사자들에 네. 대한 지원도 좀 하고 또 무엇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고생 많이 했던 그 의료진도 있지만 이 공직자들의 헌신, 이 노력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광명시가 11차례에 그 매주 일요일 날 종교시설이 한 350개 정도 되거든요. 그 네. 종교시설에 다 직접 그 점검 확인을 통해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결과들이 좀 모아져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민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1대1로 대응했던 네. 공무원들의 어떤 그 역할까지 강조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님,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전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가 정말 잘 하고 있고 또 네. 지방정부도 다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나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각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시정에 맞게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잘 마련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들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더구나 올해 이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경제 지원 대책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할 시점도 좀된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광명시의 구체적인 현안을 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배드타운에서 벗어나 자립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내용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크게는 이제 광명동굴 앞에 17만 평을 문화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네. 사업하고요. 또 시흥광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74만 평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두 가지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시가 1981년도에 시 개청된 이래 배드타운 도시 이미지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는 기아 자동차 외에는 이제 큰 기업들이 없거든요. 네. 근데 17만 평의 문화관광복합단지는 광명동굴에 연한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잠시 왔다가 바로 떠나기 때문에 이제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자연주의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서부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힐링, 네. 쉼터로서의 관광도시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은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두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광명시는 그 역세권 주변에 현재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의료복합단지 사업을 비롯해서 그 지식산업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네. 약 2025년 정도 되면 약그 600억의 세수도 확보하고 약 6만 8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은 굉장히 큰 기대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광명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큰 길머리 생각하고요. 전 직원들이 열심히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광명형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네. 그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인 수열 에너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이나 또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했다면 이번엔 물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이제 광역수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그어 뜨거운 물, 겨울에는 이제 네. 차가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냉난방 시설을 하는 그런 신재생 수요 에너지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온실가스도 감축이 되고 또 에너지도 절감되고 미세먼지도 절감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 한 336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큰 이제 우리나라의 수요 에너지의 모델이 돼서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어 갈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어떤 모범이 돼서 배우는 그런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광명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데요. 이 부분은 또 근데 그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현안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61.7%가 반대하고 있는 구로 차량 기지 광명시 이전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 구로 차량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네.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 오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량 기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약 8만 5천 평 부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광명에는 가장 큰 자랑이 도덕산, 구름산, 각산, 소덕산이거든요. 도시 한 중앙에 이 녹지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정중앙에 8만 5천 평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광명의 환경 문제는 엄청난 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도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될 때 구로구민들의 그 민원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광명 시민들은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기지를 지하화를 해주고 또 이곳에 들어오는 그 전철 정거장을 다섯 개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광명에 처음에 보금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 보금자리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제 사업비로 좀 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고요. 앞으로 국토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협의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우리 광명시의 도시의 미래 또 그린 뉴딜 도시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지를 잘 모아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